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니? 우리 대표님이 워낙 나이스한 분이시잖아. 일만 제대로 하면 개인 용분은 상관 안 하셔. 깨알같이 남자 자랑이구나 너. 차주 바짝 내주세요. 뭐야? 맞다. 손대도 괜찮아요? 제가 그쪽 몸에 손 좀 댑니다. 반대로 타요. 그냥 고맙다고만 하면 되는데. 오빠. 딱히 인사받자고 한 건 아니니까. 같이 오면 편했을 텐데 일부러 피한 건 아니죠? 아니요, 집에서 바로 오느라. 쌩까네? 길바닥에서 그냥 그렇다 쳐도 여기서까지 모른 척할 거 없지 않나? 그렇다고 반갑게 인사할 사이도 아니라서요. 두 사람 사적으로 아는 사이? 네. 아니요. 본사에서 나오셨어요? 한영테크 대표님이 기다린다는데. 그쪽은 더 기다리라 하고 여기부터 가죠. 그러죠. 관리사무소 가 있어요. B구역은 출입증 따로 있어야 되니까. 가시죠. 관리사무소 저쪽이래잖아요. 가는 길이니까 잠깐만 들렀다 가요. 지하수 때문에 구강공사 했대요. 가서 확인만 하고. 왜 우리가 확인해요? 시공사 쪽에서 하겠지? 누가 하든 온 김에 하면 좋잖아요. 대표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? 혼자 할 거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. 신발도 불편하고. 아, 선크림도 약한 거 발랐는데. 대표님한테 얘기 들은 줄 알았어요, 난. 얘기야 들었죠, 오늘 아침에. 가방 줘요. 나 혼자 갔다 와도 되니까. 왜 혼자야? 전화해봐요. 전화번호 몰라요? 우리 연락처 주고받는 사이 아니에요. 동료 연락처도 모르는 게 자랑인가? 어디서 여셨어요?
뭐예요? 잡아요. 왜 가만히 있었어요? 네?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모자랄 판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왜 가만 앉아 있었냐고. 뭐 죽으려던 거 괜히 도와줬나? 아니. 아님. 기껏 같이 온 사람은 밑에 냅두고 여길 왜 혼자 와? 아무도 믿지 말라면서요. 죽나 자네 아는 순간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라면서요. 젖었어요. 이제 빚은 다 갚은 겁니다. 그때 골목에서 나 도와준 거 알고 있었어요? 걸을 수 있죠? 그럼 전에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도 알았다는 거네? 근데 왜 모른 척했어요? 떠드는 거 보니까 걸을만 한가 보네. 같이 가요! 언니. 괜찮아. 괜찮아요. 그걸로 가려고? 출입 금지 구역인 거 알고도 내버려 둔 거 아니겠지? 아니거든요. 내가 억지로 보낸 것도 아닌데. 웃겨. 웃겨? 혼자서라도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려요. 내가 가랬네. 아저씨도 괜히 남일에 상관 말아요. 하긴 그쪽이 누굴 싫어하건 말건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. 근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위험한데도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건 다른 얘기거든? 그건 씨 누구라도 상관을 해야지. 몇 번 타요? 집이 좀 머나? 좀 서현동이요. 알아요? 들어는 봤지? 목욕탕이에요, 우리 집. 좋겠네. 산호장이라고. 왜? 떼밀러 오라고? 아니, 남탕은 없어요, 여성 전용이라.
더 좋네. 집에 갑니다. 집이 근처였어요? 저번에 어? 아. 깜짝이야. 아까 버스 탔잖아. 괜찮아요. 저 단 거 안 좋아해요. 여기 맛있는데. 그럼 맘만. 아, 예. 어, 그거 형이 나만 사주는 건데. 누구야? 여자친구야? 아이, 뭔 소리 하는 거야. 너, 너 거야, 이거 다 먹어. 혼자. 아, 저기요. 지금 죽어도 이상할 건 없겠다 생각한 건 맞는데요. 네? 죽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. 그럼 다행이고. 고맙습니다. 살려줘서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가자, 트럭불.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위험한데도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건 다른 얘기거든? 그건 씨, 누구라도 상관을 해야지. 있었어요?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모자랄 판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왜 가만 앉아 있었냐고. 뭐 죽으려던 거 괜히 도와줬나?